강성호에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서 강성호의 명소 8곳을 투어하는 강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8호인 양천향교, 서울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향교로 태종 11년 세워진 교육기관입니다. 전통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오늘날 서울에서 조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명소인 양천향교는 1411년 창건되어 610년간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현인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양천향교역 모솔길을 들어서 경사를 따라가다 보면 소학로가 나옵니다. 궁산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소학로는 겸재정선이 그린 진경산수화를 토대로 복원해 겸재가 바라본 한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구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개화산. 개화산의 둘레길을 걷다 보면 호곡 충혼비를 만날 수 있습니다. 6.25전쟁 시 김포비행장을 지키던 호곡 영령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 일제강점기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궁산 땅굴. 해맞이 명소로 더 잘 알려진 개화산 봉수대. 도심 속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은 강서구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암 허준의 일생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의미를 만날 수 있는 허준박물관. 다양한 약초와 약재, 의서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약재를 직접 사보는 한의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8개 테마의 답사를 모두 완료하고 스탬프를 인증하면 허준박물관에서 기념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여전한 만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